안녕하세요. 아이고, 우리 애기. 아우! 막내 동생이라니요. 아우, 요즘 또 청순 가비로서 날씬하고 예뻐 보인다고요? 아니에요. 똑같아요, 똑같아, 옛날이랑. 순해졌다고? 맞아요. 눈이 순해졌죠? 저 신입입니다, 여러분. 청순 젠더로서. 아, 착해 보인다는 건 있긴 있더라고요. 그래갖고 옛날이랑 다른 게 옛날에는 손님 오면은 얼굴이 쎄 보였잖아요. 그래갖고 내가 어머 어서 오세요 하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쎄 보이니까 말을 못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쳐다보면은 너무 착하니까 일단 반말부터 들어와. 나이 어린 애들도 반말부터 들어와. 그게 조금 안 좋더라니까 여러분. 착해 보이니까 반말부터 들어오고 좀 약간 나이 어린 사람들이 좀막 하는 게 있더라고 좀. 화장 바뀐 건 없어요. 화장은 하던 대로 똑같이 해요. 근데 이제 옛날보다 진하게가 안 되더라고. 옛날엔 조금 섹시하고 싶고 그러면 좀 진하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눈이 작아지니까 진하게 하면 안 어울리. 근데 오늘 좀 진하게 했어요. 맨날 연하게 하다가 오늘은 좀 그래도 좀 보이죠, 이렇게. 아니에요. 저 54kg까지 뺐다가 어머 빈혈이 넘어오는 거야. 그래갖고 요즘에 좀 먹고 좀 쪘어요. 살좀 쪘어. 아이고 언니야, 저 20대처럼 보여요.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저번에 저기 뭐야 무슨 쇼츠 올라간 거 보니까 내가 장난으로 재밌게 하려고 20대처럼 보인다고 그거 했다가 욕 아주 바가지로 먹었더만. 저기 재밌게 하려고 했더니만 무슨 뭐 했다느니 뭐 해갖고 아우 그런 얘기 하지 마. 무서워 언니들아. 만족이요? 아우 세상에 만족이라는 건 없어요. 수술하고 나면 또 수술하고 싶은 거고, 고치고 나면 또 고치고 싶은 건데, 제가 뭐 작년에 가슴도 그때 했었지, 그 다음에 거상도 했지, 앞트임도 했지, 너무 수술 좀 짧은 시간에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쉬고 싶어요. 그러니까 한, 올해는 그냥 피부 관리만 이제 하고, 한 내년쯤에 또 뭐, 여기 뭐야, 머리도 좀 심고, 뭐 인중도 하든가, 뭘 하든가, 뭐. 수술은 내년에. 올해는 끝났어. 오늘은 이제 삐 내년으로 갑시다. 내년에 또 바꿔서 올게요, 여러분. 아 그래요? 어머, 여기 오셨다. 여러분, 빠이빠이. 핵이 어디 갔어요? 그래. 난 매너 있는 언니들 너무 좋아하니까 나한테 술도 한잔 나눠주고. 너무 자기가 엊그제 와서 너무 실수한 것 같다면서 너무 미안하다면서 막 그러면서. 여기 갔는데 돈페리뇽 한잔 날아주고 팁 받았어요. 좀 이따 공연해야 되니까 먼저 인사할래요? 돈페리뇽 한 잔이랑 팁 받았어. 그러면 안 돼요. 내가 받은 건 내가 해도 되는 거지만 아니 나는 10%만 줘. 90%가 봐봐 여러분, 이거 내가 받은 거니까 사실 아무도 보지도 않았어요. 그래서 몰래 이렇게 쓰니까 하다가 아 그래. 100만 원. 진짜 100만 원. 100만 원. 100만 원짜리 수표 받았어. 아니 내가 받은 거니까 사실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앞에 딱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감아서 주더라. 언니 그래 반가워요. 언니는 술안 드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제가 소주 3병을 마시거든요. 술을 진짜 잘 마셔요. 그리고 나는 또 술을 먹으면 흥이 많아요. 그러니까 곧발도 심하고 흥도 많고. 나는 술을 먹잖아. 그러면 하루 종일 진짜 막 하루 종일 춤만 춰요.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춤만 추다가 술을 안 먹게 되는 이유가 뭐 우리 썰에도 많다시피 진짜 술 먹고 실수하는 아가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, 저희 가게. 그래서 아, 나라도 술을 안 먹어야지 얘네들 케어가 되겠다 싶어서 사실 사투리를 엉성 실어본 거야. 술을 먹는 애들 너무 엉성 실어본 거예요. 뭐 다른 가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그런 가게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방금 그 룸을 들어갔잖아. 그럼 마담이 들어와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순간으로 다 캐치하고 어떤 문에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러면서 나와서 그 단톡이 있어요. 단톡에 아이 씨발 개 같은 년아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룸 들어간 지 얼마인데 아직 술이 한 병이냐 하면서 욕 치고 막 난리가 나. 그런 마담이 있어요. 다 여러분도 아는 사람들이에요.
근데 정말 악독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가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대놓고 그러잖아. 매상 올리지 마. 안 올려도 돼. 먹지 마. 안 먹어도 돼. 그러면은 술 강요 받는 가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손님을 내가 데리고 와서 매상을 올려야 되는 가게도 아닌데 굳이 술을 취한다는 건 지가 여기 술을 먹고 싶은 거잖아. 술은 일 끝나고 나가서 먹으면 되잖아.